我的姐姐，啊，姐姐你好，嗯，这是你的儿子，啊，这是你谢谢，的儿子啊，这个我的老婆，你好你好，刚刚结婚，刚刚结婚是吧？结婚，今年过年的13号结啊，보통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이 집도 결혼한 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은 막연히 거칠고 불편하게 살 것이라 생각한 것은 오해였습니다. 화려하고 넉넉한 살림살이에 어느 집이나 그렇듯 탕카도 있었는데요. 안내된 곳은 더그자 씨의 신혼방. 손님이 오자 식구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방 한쪽에 수북한 것은 말린 야크 배설물. 난방은 물론 취사용으로도 쓰는 연료인데요. 아기까지 4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덕그자 씨가 대뜸 오늘 받은 상품을 자랑합니다. 디지털 시계. 말 경주대회에서 1등해서 받은 부상입니다. 他跑马很厉害是吧？他跑马啊，跑马很好。谢谢。哦，得一名了。有你们。그리고 상장에 해당하는 1등 증명서. 이번에 그 경주에서 1등 났다고 받은. 유목민답게 말도 잘 타고 얼굴도 잘생긴 1등 신랑감이었는데요. 사실 결혼한 지 2주밖에 안된 신혼이었습니다. 21살의 아내는 이곳 풍습대로 지참금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지참금은 상황에 따라 남자도 내는데, 다스세요. 저거 어디 미쇼? 아, 네, 미쇼. 아, 네. 니하, 니하. 니하. 매형은 양 200마리와 야크 50마리. 니들 명절 자 오시면. 다오단. 척박한 땅에서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인데요. 해마하. 거친 자연 환경은 의복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 의상인 추바. 호기심에 저도 시도해 봤습니다. 양털이 그대로 안에 있어 무척 무거웠는데요. 밤에는 이불로 쓰기도 할 만큼 큽니다. 문제는 팔을 빼는 것. 드디어 제대로 된 티벳 복장 완성.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장족들이 티벳 쪽들이 이옷 하나를 가지고 겨울을 나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옷의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상당히 지혜롭다고 느껴집니다. 청해호 주변은 중국 4대 목축업 지역으로 유목민들이 많이 사는데요. 덕그자의 집도 마찬가지. 집에서 4km 떨어진 풀이 많은 곳에서 양 400여 마리와 야크 7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이들에게 야크는 매우 유용한 동물인데요. 덕그자의 부모님은 양과 야크를 돌보기 위해 따로 나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你好，我是韩国来的，韩国来的啊。
봐봐. 다 봐봐. 봐봐 라이라. 이젠 말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타이호이츠를 타이호이츠를 라이라. 예전에는 천막을 치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풀이 부족해 양에게 보양식을 준다는데 해질 무렵 양들도 퇴근합니다. 집이 멀어 양들이 오가기 어려워 따로 산다는 노부부.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우리로 들어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양이 섞여 있어서 찾아간다는 남자. 무엇 모르는 어린 양이 길을 잃고 얼떨결에 남의 집에 온 모양입니다. 뜻밖인 것은 양을 다루는 남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들에게 양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해호가 얼어붙는 추위, 덕그자의 어머니가 차를 내줍니다. 아, 시시. 따뜻한 차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이거 이형 자조를. 그때 선반 위에 있던 놋그릇을 닦는 어머니. 신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